아, 이곳은 부산입니다. 와우. 네. 부산.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빨간불 멈춰야죠. 빨간불. 여기서 여기 뭐 있어요? 경찰차 여기. 아, 저 경찰차. 있죠? 네. 예. 네. 여기는 늘 경찰차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한답니다. 이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거가 진짜 늘어나. 뭐야? 어? 오토바이? 그래. 어, 뭐야? 두 대가? 어? 응? 뭐 하는 오토바이 두 대가? 왜 이렇게 돌지? 뭐 하는 거야? 혹시 저기 회전교차로인가? 폭치족들 같은데요? 회전교차로 아니죠? 어? 뭐 유턴을 해? 폭치족들 같은데요? 회전교차로 아니죠? 어? 뭐? 유턴을 해? 폭치족을. 그 오토바이 왜 저래요? 어, 왜 돌아요? 폭주족에 돌았네. 예, 이제 취미생활 하는 것 같죠? 어머, 왜 저기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어? 저래서 되겠어요? 우와, 단체로. 또 경찰관이 나온다, 경찰관이. 경찰관이 나와서. 잡아, 두 사람들을. 위험해. 그냥? 어? 어? 예.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오토바이가 때리고 다니네. 되게 많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폭주족 네. 모임 같은데요. 뭐 폭주족이죠, 폭주족. 생쇼 한 거죠, 그냥. 관심 받고 간종들. 네. 말 그대로 생쇼. 그렇죠. 저거 처벌. 처벌해야 되죠. 네. 뭘로 처벌할 수 있나요? 그 도로교통 방해죄. 도로교통 방해죄. 난폭 운전. 아, 난폭 운전도 해당되는데 난폭 운전 말고 하나 더. 오케이. 도로교통 방해. 말고. 기만. 경찰 기만. 도로교통 방해. 업무 방해죄. 아니 말고 차 두 대 이상이 나란히 가거나 앞뒤로 가서 다른 차들의 교통을 방해할 때 그거 뭐라 그랬어요? 둘 이상이면 뭐예요? 더블. 대중. 이중. 묶고 더블로 가는지. 묶고 더블로 가는지. 공동 방해. 자 계속 돌면 어때? 계속 돌아. 어떻게? 네. 차들이 오는데. 어. 또 어때? 공동 위험. 어 누구야? 공동 조난다니까. 조난다. 공동 위험 죄가 있구나. 행위. 공동 위험 행위 처벌이 어느 정도일까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아. 그게 잘 대체로 2천만 원이 나오. 5년하고 연결돼요. 5년이요? 아~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데 이거는 그거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공동 위험 위협이 아니라 위험행. 위험. 그런데 저 오토바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못 잡았을 거. 아니요, 안 잡았어요. 앞으로 이런 거요. 한불리에서 방송되잖아요. 100% 잡힙니다. 어떻게 잡아요? 이거는 한문철 TV에서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관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송했더니 부산경찰청에서 변호사님 영상 좀 저희들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영상 보내줬죠. 네. 그랬더니 결과가 잡았어? 이렇게 잡혔어요? 어? 결과가 이걸 잡았어? 이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잡지? 이거 경찰의 무사행인데 추적조사 추적조사 예. 어떻게 잡냐? 우와. 피의자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거나 네. 번호판을 가려서 식별이 곤란했지만 저 어떻게 잡아? 쪽 수사를 해서 CCTV 있잖아, CCTV. 아~ CCTV를 해서 그래, 잡을 수 있어. 이동 경로, 막 PC방 들어가고 그런 거 다 잡지. 무면허였대요. 예, 14명 운동 위험행이라는 폭력 14명을 건거했다. 대박이다. 아까 보인 거는 이제 두 대가 이제 두 대가 이제 확실하게 돌았죠.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나는 안 잡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안 잡힌다라는 건 없는 거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안면도 내려가는데 오토바이가 한 20대가 삐삐삥 다 가려요 그냥. 그래서 창문 열고 혼내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았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난리예요. 찍찍 하고 막. 그러다가 어떨 때는요, 차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와서 발 펑펑 차요. 네, 맞아요. 절대 대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네.